교보 노블리의 시청자 여러분, 첼리스트 박진영입니다. 클래식을 벗어난 첼로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다가가는데요. 지난 편에 첼로는 카멜레온 같은 존재라고 한 것 기억나시나요? 그러한 첼로가 클래식계에만 머물 일은 없겠죠? 첼로는 락에서 인디 음악, 재즈까지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매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그룹으로는 아포칼립티카를 소개드리고 싶어요. 첼로로는 연주를 하지만 사실 장르로 치자면 헤비메탈 그룹인데요. 우선은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조금 파격적이죠. 악기는 첼로인데 정말 콘서트의 분위기는 헤비메탈 콘서트 같죠? 또 비슷하게 굉장한 인기를 누리는 투 첼로스라는 듀오가 있죠. 크로아시아의 두 젊은 첼리스트가 2011년부터 만든 듀오인데요. 2011년에 마이클 잭슨의 노래 스무스 크리미널을 커버하면서 유튜브 스타가 되었고 지금은 세계의 방방곡곡 투어를 다니고 굉장한 인기를 누리는 듀오입니다. 그 다음 소개드리고 싶은 첼리스트는 미국의 러샤드 에글스턴입니다. 에글스턴은 굉장한 퍼포머예요. 첼로를 베이스 기타와 같이도 연주하는 에글스턴을 들어보겠습니다. 악기의 부품을 개발하는 요소들은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 등이 있는데요. 에글스턴이 쓰는 악기 띠 있죠? 보이시죠? 그것은 마이크 블로크라는 첼리스트가 발명한 블록스트랩이라는 끈입니다. 악기를 앉아서 연주하지 않고 서서 걸어다니면서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끈이죠. 그리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연주자는 제가 너무 또 좋아하는 아티스트입니다. 케빈 올루솔라라는 첼리스트인데요. 미국의 펜타토닉스라는 아카펠라 밴드에서 비트박스를 맡고 있는 올루솔라는 첼로를 연주하면서도 비트박스를 합니다. 들을 때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 나고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요. 함께 조금 들어보실까요? 참 다양한 첼로 연주가 있죠. 카멜레온 같은 첼로는 한 대로도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많이 만들 수 있지만 첼로 여럿이서도 정말 아름다운데요. 대표적으로 베를린 필의 12명의 첼리스트가 있죠. 이 앙상블은 베를린 필하모닉의 12명의 첼리스트들이죠. 이 앙상블은 장르를 불문하고 모든 장르의 곡을 편곡을 해서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베를린에 12명의 첼리스트가 있다면 서울에는 첼리스타 앙상블이 있습니다. 제가 소속인 첼리스타도 영화 음악부터 비틀즈 또는 퀸의 음악까지 여러 가지 파퓰러한 음악을 비롯하여 백조의 호수 등 클래식 음악까지도 연주를 합니다.
그러면 엔니오 모리코네의 가브리엘의 오보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2명의 첼로가 함께 연주하면 이렇게 소리가 웅장하고 아름다운데 더 큰 첼로 앙상블은 어떨까요? 브뤼셀의 첼로 페스티벌 중에서 오케스트라 공연에 말러의 아다지에토를 작곡가 안성민이 첼로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편곡을 했는데요. 정말 아름답지 않은가요? 더 이상 얼마나 많은 첼리스트가 한 무대에 모일 수 있을까요? 사실 기네스북에도 오른 1000명 첼리스트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고베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1000명의 첼리스트 공연인데요. 정말 첼로 바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콘서트는 1998년 阪神 대震災를 きっかけに 始まり 5回目の今回は 이렇게 다양한 첼로의 모습과 첼로의 레퍼토리, 작곡가, 첼리스트들 4주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4주 동안 첼로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이 조금 풀렸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서 첼로와 음악에 대한 사랑이 가득 피어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